이야기들이 커졌고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소편을 이렇게 해보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떤 색깔이 작품이 나올까? 남한과 북한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이렇게 삼각으로 공조를 하는 이야기.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아요. Exciting not only for Korean audiences but for global audiences. 합류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너무 큰 영광이었고. 1편보다 진일보된 조금씩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죠. 남한에 파견돼서 또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는 경험들, 노하우들로 인해서 한층 성숙된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임철용의 캐릭터가 가벼워지고 위트가 있어지는 1편과 가장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. 1편에서 계속 만났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는구나.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잘하시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. 그때보다 세월이 흘렀고 조금은 좀 괜찮은 저의 액션이 있을 듯합니다. 서로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와 서슴 없이 얘기할 수 있었고 관객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웃음적인 부분에서도 더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백수였는데 직업이 생겼어요. 뷰티 유튜버로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민영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관여를 하고 Because Yuna is such a good actor and her reactions are so good. 더 많은 매력을 가진 민영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. I play Jack. It can be a very lonely life. So through Cho Young and Jin Tae, he finds this brotherhood. 다니엘 씨 외에는 다른 배우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. 신인 시절에 같이 또 내 이름은 김상순이라는 드라마를 작업했었는데 기쁘고 되게 반가웠었어요. 새로운 매력으로 공조의 에너지가 추가되는 것 같아서 더 좋더라고요. 세계의 각지를 돌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돈을 모은 가격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습니다. 흡족한 캐스팅 됐고 연기도 잘 해주셔서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연기 잘하는 분이라든지 아 정말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. 카메라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앙상블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웃음을 잘하는 게 하는 가족들의 분위기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. 여유로운 모습, 경험치가 쌓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같이 만나서 연습을 하고 또 현장에서 합을 맞추고 철령하고 진태 같은 경우는 뭐 갖고 있는 액션이나 코빅 그런 요소들이 너무 좋아서 기존 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자. 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재다능함? 이런 거를 좀 많이 중점했습니다. 명중 같은 경우는 빠르면서 날카로운 이미지의 액션을 하면 어떨까? 카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세트 제작도 한 6개월 이상 걸렸고 한 시작을 좀 알리는 그 씬이 아마 최고가 된 것 같습니다. 더 재밌고 더 스펙타클하고 It's going to be full of action, comedy, excitement, romance, all those fun things. 여러분한테 참 재밌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번 공조2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